안녕하세요. 뉴욕 김진우입니다. 오늘은 헤어라인 교정이나 모발 이식 수술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 중 하나인 이마 높이에 대한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이마 높이에 대해서 실제로 뭐 탈모 커뮤니티나 저희 블로그, 저희 카페 그리고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가져와 봤는데요. 하나씩 보면서 답 드릴게요. 모아보겠습니다. 짠! 이마 높이가 조금씩 넓어지는데 어느 정도까지 정상 범위로 볼 수 있나요? 사실은 되게 주관적이죠. 눈 크기가 어느 정도면 눈이 큰 걸까요? 랑 똑같은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얼굴 비율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얼굴을 3등분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안 보여서 거울 보면서 할게요. 이거 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썹 사이서부터 인중 시작하는 여기를 가운데 얼굴이라고 그래요. 이 가운데 얼굴만큼 이마가 있으면 이게 정상적인 비율이다라고 얘기하죠. 얼굴이 보통 3등분 되거든요, 이렇게. 가운데 얼굴, 이마, 그 다음에 이 인중에서부터 턱까지. 동양인은 턱이 좀 작아요. 그래서 보통 1대1대 0.9로 많이 보는데 그 아이돌들은 또 얼굴이 작잖아요. 그래서 이 이마까지도 0.9 정도로 가운데 얼굴보다 조금 작게 보기도 합니다. 여자분들은 이게 기준을 눈썹에 정확하게 가운데 정도로 포인트를 잡으시고요. 버니어 캘리퍼로 높이를 재는데 이렇게 해서 인중에서부터 잽니다. 그래서 이것만큼 이마가 있으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마 꼬리가 약간 내려와 있죠. 이게 위도우스 피크라고 해서 위도우가 과부란 뜻이잖아요. 피크는 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걸 얘기하고요. 이게 뭐 영국에서 과부들이 이게 많았다고 그래서 이걸 위도우스 피크라고 부른대요. 위도우스 픽이라는 게 있어서 실제 헤어라인이 여기니까 보시면 저는 헤어라인 높이가 괜찮은 잘 얼굴 비율하고는 좀 맞는 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는 7cm 정도 나왔어요. 얼굴이 작은 분들은 한 6cm, 6.5cm까지 나오고 남자들은 보통 한 7cm 정도 이렇게 쟀을 때 나오는 것 같고요. 여자분들은 한 6.5cm 정도가 가장 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곡선으로 재느냐 직선으로 재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병원마다 의사 선생님마다 그리고 쓰는 도구마다 뭐 줄자를 쓴다던가 그러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질문 볼게요. 헤어라인 교정으로 만족하는 이마 높이가 안 나온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헤어라인 교정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마 넓이가 나오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이제는 수술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고밀도 이식이 가능해졌고 그리고 이제 대량 이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안 되기가 오히려 힘들죠. 그러나 뭐 모발량은 부족하고 교정해야 될 경우가 많은 상태에서는 모발 이식으로는 힘들 수 있고요. 그럴 경우는 이제 이마 축소술이라고 이마 두피에 면적을 좀 잘라내고 봉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마식 수술도 좋은 방법인데 단점이 이제 코너 쪽이 내리는 게 좀 쉽지 않아요. 이제 이 모발 이식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수평으로 내리는 데 있어서 모발을 사용하지 않고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껏 봤던 환자의 이마 높이 중 가장 높았던 높이는 탈모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여자분 한정에서 봤을 때 한 13cm 정도 기억나요. 13cm면 이마가 이쯤에 있는 거죠. 한 13cm 정도가 가장 넓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 뽑는 거야 이거 도대체. 이마 높이를 많이 내리는 수술적 노하우나 뉴헤어만의 특징이 있나요? 열심히 하는 거죠 뭐. 가운데 부분 여기 밀도를 내리는 게 되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많이 안 내려주시는 선생님도 있거든요. 왜냐면 어려워요. 난이도가 어려우니까 2차 수술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아예 안 하시고 그냥 N자만 하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이마가 높은데 옆에만 채우면 오히려 더 길어 보여요. 차라리 그런 경우는 가운데를 많이 낮춰주지 않을 거면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좀 초창기부터 조금 많이 내려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짠! 이마 높이를 많이 내리면 밀도가 떨어지지 않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체조나 어떤 연기에 있어서 기술의 난이도를 높이면 실패할 확률이 높지 않나요? 랑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난이도는 더 높아집니다. 많이 내릴수록 밀도가 떨어질 확률이 좀 높아지지만 그렇지 않도록 이제 고밀도로 이식을 하고 환장률을 높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최대한 많이 내릴 수 있는 이마 높이는 어디까지인가요? 그러니까 6cm, 7cm도 내렸죠. 3cm, 4cm 하시는 분들은 거의 흔하지 않고요. 2cm에서 2.5cm 정도가 가장 좀 많이 내리는
분에 속하는 길이입니다. 이마 높이를 정확히 재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런 버니어 캘리퍼스가 집마다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줄자라고 생각하고 미간에서부터 이렇게 딱 붙여서 이렇게 까만색 이마선이 시작하는 부분 잔털들 빼고 이게 나름 정확하게 재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달라지고 아마 잴 때마다 좀 다르실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저 이마 몇 센치인데 어떻게 하고 얘기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으로 재서 얘기해 주시면 대충 그래도 오차가 어느 정도 있어도 대략 짐작하기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마 높이에 대한 질문들 답변 드렸습니다.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나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영상에 댓글 또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 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